그동안을 얘기하자면 OST 작업도 하고 체인지 넘버도 냈고 방송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OST는 좀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. 아직 안 나온 노래도 있고 녹음을 해놨으니까 순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운동도 하고 영어도 하고 뭐 애기들이 언어 배운다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? 속도는 더디지만 저의 미래를 위해 네 배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도 팬분들 카페 열어주셔가지고 소통도 하고 그래서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사실 숫자만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1, 2년 차 때랑 다를 게 없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? 아직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보여줄 것도 많아가지고 솔직히 부담이에요, 이 숫자가. 그냥 늘 저를 신인으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철이 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소감이라면 블루밍과의 관계가 이렇게 오래됐고 가까워졌구나에 네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를 빼고 싶어요. 그럼 신인이죠? 신인 맞죠? 신인으로 기억나요? 솔로 가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브이로그나 친구들 데려다 놓고 같이 일반적인 저의 생활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긴 해요. 상황이 나아진 만큼 좀 돌아다니는 것도 해보고 만두가 귀엽긴 했어요. 그렇긴 한데 너무 한정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바꾸자면 일단 첫 번째 조금 귀여우면서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. 뭐 로시티비하고 위에를 블루밍이니까 파란 꽃을 좀 놓고 싶어요.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. 이 선을 파란 꽃으로 해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 로시티비라든가 파란색 꽃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. 로시티비? 너무 이름을 바꿀까? 나쁘지 않아. 아니면 약간 영상 시작할 때 똑같은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. 고정 인트로를 그 영어로 롱타임 루시라 해도 되고 하고 내가 목소리를 녹음을 하는 거지. 어쨌든 이런 거 하고 로고. 로고가 까만 꽃을 그려야 돼. 잘 못해서. 그리고 여기를 파란색이랑 그럴싸해. 언니 봐봐요. 나를 상징하는 꽃색을 정할까 그러면? 11월 탄생 색깔. 오 노랑색. 그럼 노란 꽃을 해야겠다. 대신 이 꽃과 꽃 사이에 그러면 하트를 하나 할까? 우리가 함께다란 느낌. 이렇게. 나쁘지 않다. 짠. 이건 처음에 이런 느낌.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한 거. 이런 스타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 실선으로 파란색을 썼으면 좋겠어. 처음 걸 좀 잘한 것 같아. 그래서 그 다음 게 어떻게 해야 되지? 이 글씨에다 삐. 아씨 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심플 이즈 베스트. 이거 아니면 이런 식. 저는 이렇게만 하고 오빠한테 이렇게. 우리 뭐였지 근데? 찾아봐야 될 거. 아 그리고 이걸 얘기할게요. 유튜브 할 때 도로시 컴퍼니라고 쳐주시고 저를 찾아주세요. 로시라고 치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. 뭐랬나? 스타즈 2020버전. 벌써 2022년이야 근데. 심지어 끝났어. 뭐 다양하게 하긴 했네요 저희가 근데. 행사, 브이로그, 노래 커버도 했고 꿈치도 찍었고 밑줄 리뷰, 추석 인사, 고민 들어주는 거. 그래서 재밌었던 거는 다 이렇게 보니까 재밌었긴 하네. 아니 나 그런 것도 하고 싶어요. 한 달에 한 번씩 인생 내 컷 찍어가지고 두 장이 됐던 그거 한 장이 됐던 뒤에다 제가 편지를 쓴 다음에 한 달에 한 명씩 블루밍을 뽑아가지고 그걸 주는 이벤트도 언니랑 얘기를 했었고 처음을 해서 내가 직접 배달을 가는 거. 그리고 약간 이벤트성이니까 본인이 뭘 하고 있고 요즘 뭘 준비하고 있거나 좀 응원을 받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 사연 같은 걸 듣고 편지를 써서 같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추첨해서 팬분들이랑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같이 놀이공원을 가든. 아 그건 해보고 싶다. 필라테스 한번 와주세요 찍으러. 댄스도 이제 배우게 되면 하면 되겠다. 아 오빠들 데리고 해도 되겠다. 아니면 술방 찍을 때 오빠들 안 초콜해도 돼. 어쨌든 그런 것도 하고
난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을 많이 하고 싶다. 브이라이브로 했던 거를 좀 유튜브로 소통을 많이 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. 그럼 제가 8곡 정도를 준비하고 있어요. 그게 미니가 될지 싱글이 될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녹음해놨던 것도 있고 녹음을 최근에 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 5곡 정도는 완성이 돼 있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좀 순차적으로 노래가 나올 예정이고 방송 활동도 하고 이렇게 컨텐츠 회의한 만큼 많이 비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늘 기다려주시고 떠나지 않는 우리 블루밍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고요. 아시죠? 저는 블루밍에게 정말 진심이라는 걸 아실 거라 믿습니다. 블루밍 화이팅!